안녕하십니까! 빡가영 김도영입니다! 이 옆에 있는 얘는 프로페셔널 얼티메이트 백스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컨텐츠에 SK가 우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SK에서 올해 사용을 했던 장비입니다. 백스핀, 공을 거꾸로 매달아는 거, 거꾸로. 네. 거꾸로 매달아서 공을 치는 겁니다. 홈런을 칠 수 있는 최적의 각도는 35도에서 25도 사이인데, 그 중에서도 26도. 그런 발사 각도를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티를 이 협찬을 받았는데, 가장 궁금한 게, 제가 이제 레슨장을 운영을 4년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티대라 그러죠? 티바. 그래서 요런 제품들을 다 써봤어요. 좋은 제품은 맞아.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왜? 지금 현재 퓨전 스포츠 코리아에서 16만 8천원이라는 금액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지 않은 금액에, 일반적인 티바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개인이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팀 단위, 그리고 이제 뭐 레슨장이라든지 연습장, 그리고 뭐 엘리트 하시는 분들, 또 유소년 야구 클럽, 보통 이런 팀 단위에서 이제 구매를 할 텐데, 그러면은 얘가 사실 16만 8천원이나 금액의 가치를 하려면 내구성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합니다. 현대 야구에 필요한 제품이에요. 근데 얘 10개 치고 망가지면 안 되잖아. 오늘 이 백스핀, 얼티메이트 백스핀이 이기냐, 빠따형이 이기냐,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칠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까지 고장이 나나, 고장이 안 나면 좋은 거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얘가 버틸 수 있느냐. 프로 출신 선수가 타격을 합니다. 얘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자, 날씨, 우리나라가 여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겨울에는 실내 야구 연습장 이런 걸 많이 친다고. 지금 현재 온도는 밑에 저 보시죠.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체크를 했어요. 현재는 1도입니다. 1도. 영상 1도의 지금 상황에서 칠 거예요. 주구장창 지금 하나 쳤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치면서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간 아랫부분을 때려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말 필요하거든. 내가 레슨을 할 때 스윙 궤도가 잘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 시각적으로 공을 아래를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윙 궤도가 바뀌더라고. 100마디 말보다 한번 하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좋은 제품인 건 맞다.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내가 이기는지 한번,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자, 이게 한 통에 지금 60개입니다. 두 통을 다 치게 되면은 120개네, 120개. 120개. 서해있냐고 하시는 분들이나 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때린다고. 좀 현장감 있게 해주세요. 뭐 일부러 맞추라는 거 아니면 있는 그대로. 어퍼스윙으로. 스윙 궤도가 자동적으로 좀 수정이 된다. 공이 일단 반밖에 안 보이니까. 저희 영상 그 SK 와이버스가 우승했던 이유 그 영상 있어요. 와, 힘 빠져. 진짜 궤도가 좀 변하지.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시각적인 효과가. 네, 다 했어? 네, 120개. 120개. 여러분들 이게 리뷰예요. 실제로 써봐야지. 또 막 여기 때리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치면 날아가요. 빠진 거야, 빠진 거. 그래도 아니 근데 그렇게 있지. 일부러 제가 쳤어요 위에를.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를 때렸어요. 일부러 때렸는데 얘만 분리가 됐고 지금 멀쩡합니다. 예,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는. 오히려 이거 꽉 잠그는 게 더 데미지 있을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아, 그냥 툭 빠져나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잘못 쳤을 때 얘가 빠지면서 데미지가 조금 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될 정도로. 네. 빠따 형 배 나왔다고. 네. 댓글이 많아. 이렇게 빼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루에도 메일을 몇 개씩 받아요. 우리 제품 홍보해달라고.
뭐 간장게장도 왔었어. 간장게장 헤어드라이기. 네, 네. 되게 진짜 좀 다양하게 제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야구랑 관련이 없으니까 자동차 좀 남자가 좋아하니까 야구가 그죠? 아하 자동차! 자 광고주분들 뭐 있죠? 면도 뭐 면도기도 뭐 그 정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언제든지 그냥 대고 튀면은 이 얘가 좀 무겁거든요? 이게 살짝 돌아가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여기 살짝 이렇게 밟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둘이서 파트너가 돼서 물론 뭐 혼자서 치면 감안을 하고 쳐야 되겠지만 뭐 언젠가는 깨지겠죠? 언젠가 찢어지겠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가는지 그죠? 바꿔 나 더 찍게 빠르게 쳐야 되기 때문에 폼은 좀 제가 안 잡고 한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개수를 빨리 쳐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티바는 하나 치면 쓰러져. 하나 치면 쓰러지고 일단 그런 게 없어. 그냥 잘 고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아예 움직임이 없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움직임은 좀 있어요. 근데 막 쓰러지거나 이런 거는 없다. 여기 때리면 쓰러져요. 여기 때리면 같이 여기 솔직히 여기 때리면 야구 그만둬야 돼요. 그치. 분명히 빠따 형이 공 많이 쳤을 때는 이거 괜찮은데 제가 치니까 그래서 어디 때렸어요 여기 때렸어요 이러면 여기 때리면 부러집니다. 이거 현재 온도는 영상 1도 한 조금 위에 때려볼게. 한 요 정도? 이번엔? 실로골이야 내년에. 아 도전 갑니다 또. 네, 호주까지 갑니다. 아, 현재 뭐 240개. 네, 전혀 일단 문제 없어요. 네. 지금까지 내가 칠까? 형이 쳐야지 뭘 물어봐. 240개 아 이게 접히네. 이거 주름을 네가 보면서 아까 이렇게 들어가고 아 그래서 안 들어가. 간혹 가다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안 들어가겠죠. 응. 그래서 얘를 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응. 올려주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주름을 보고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탔으면 돼요. 얘가 간혹 가다 이렇게 되는 경우 떨어진 아까 떨어진 게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그죠? 아 근데 진짜 편리하네요. 이렇게 뭐 꼈다 뺐다 하는 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구성만 검증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구매해야 돼. 이거는 그냥 있어야 돼. 이렇게 올라오는 티 두 개 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가 훨라. 그렇죠. 가격은 비슷할 거야. 그리고 현대 트렌드에도 맞고. 내가 하고 싶었어. 내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잖아. SK에서 써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사실 몇 개 안 치고 찢어버리면 이거 부담스럽지. 그치. 가격이. 근데 뭐 내구성만 검증이 된다면. 근데 이게 지금 기성품에 하나가 더 들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손상이 되면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끼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2인 1조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코칭 스태프의 좀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뭐 이렇게 공을 말 그대로 줍다가도 때릴 수도 있고 확실하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 써야 한다. 왜냐면 배트는 우리가 야구를 사용하는 도구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되죠. 흉기지. 그죠?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좋아요. 네, 뭐 별 문제 없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저희 빠따형 유니폼도 새로 나와요. 네, 우리 또 키핑이 디자인 학과를 나왔거든요. 기가 막히게 또 멋있게 또 디자인을 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저희가 네이버 스포츠 메인에 저희 레슨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돼요. 메인에 올라간다는 거 좀 자랑. 대한민국 넘버원 IT 네이버 세계 넘버원 유튜브. 뭐 공을 많이 쳤다고 해서 얘가 막 느슨해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어제 되게 추웠거든요. 고무가 지금은 좀 몰랑몰랑해요 얘가. 근데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얘가 좀 조금 딱딱해져.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게 어차피 지금 분리가 되니까 날씨가 추운 날은 좀 이렇게 난로 같은 데다가 난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좀 하면은 손상이 더 안 되겠죠. 똑같아. 모든 기계가 얼면은 유연성이 떨어지게 돼요. 지금은 괜찮아. 영상권이라서 그런지. 근데 어제 영하 6도였거든요. 좀 딱딱했어.
이제 뭐 키에 따라서 높낮이 조절이 돼요.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1 hour later. 형, 나 선수 때도 이렇게 안 쳐봤어. 굉장히 많이 쳤어요. 뭐 10통을 치고 지금 11번째. 11번째. 120개, 120개, 1200개 치고 네. 이게 또 기능이 또 있어요. 이게 이렇게 뭐 자동화 시스템은 아니에요. 또 일일이 다 빼야 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하면은 그렇죠. 약간 좀 높이를 조절하면 돼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밟지 말아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얘가 좀 볼게요. 그냥 얼마나 얘가 넘어가는지. 뭐 막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약간 아래 때려볼게요. 아니 이렇게 이 정도에 치니까 이게 나는 이제 아무래도 야구를 계속 했던 사람들이니까 공을 힘만 친다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못 때린단 말이야.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는 거는 확실히 땅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올려치고 싶어도 모르겠어. 시각적으로 일단 공이 그냥 위에 딱 있으니까 늘 하던 건데도 불구하고 나 야구할 때는 티바 이렇게 치잖아. 라인 드라이브로 치라고 했어. 쫙쫙 이렇게. 그럼 잘 친다 그랬어. 이렇게 치면 바꿔. 와, 내공이 더 많은 것 같아. 아, 손바닥 온다. 아, 물집 왔어요. 피가 장갑을 뚫고 나왔어. 지금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갑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고 뭐 구독도 해주시고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부가적으로 이런 PPL 같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저희가 유지가 안 돼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열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정 페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광고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저희가 협찬 받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거를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검증 다 해보고 있는 그대로 리뷰합니다. 뭐 협찬 받았다고 좋은 소리만 하고 다 좋아요, 꼭 구매하세요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거 안 하고 정직하게 협찬 주실 분들도 그 본인 제품에 자신 있는 분들만 협찬 주세요. 자, 저는 기버. 안 돼. 지금 얘가 이겼어요. 저는 기버. 손 떨려. 손 떨려. 저희가 둘이서 나눠서 쳤는데 뭐 지금 이거 다 치면은 1200을 치고 그 다음 박스니까 1260 치고 네. 그 다음 60개 치면서 네. 내가 얻은 거지. 지금 일단은 키핑은 지금 일단은 끝났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 제가 갑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한참 좀 전이죠. 12시 몇 분이겠죠. 네. 시간도 모르고 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한번 때려볼까 진짜. 솔직히 여긴 때려. 이 정도까지 때려도 여기는 여기 한번 때려볼게요. 여기. 정확하게 여기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때리면 그만둬야 돼. 여기 한번 때려볼게요. 여기. 문제 없어요. 괜찮았어. 중요해. 그치?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살짝 빠지면서 충격을 감소하네. 이게 여러분들 다 지금 한 2시간 정도 좀 안 되게 치고 있어요. 2시간 정도 좀 안 되게 치고. 왔어. 헤이. 이제 그대로. 나 키핑은 손이 완전 뒤집어졌고. 일단은 제일 큰 거는 뭐 얘가 오늘 망가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가장 크게 이제 걱정이 됐던 부분들은 이거였어요. 이거. 그렇죠. 고무팁. 얘가 이제 그 소모품으로 나오는데 기성품에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 얘가 과연 어느 정도를 버텨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마음 같아서는 뭐 한 2, 3천 개, 5천 개까지 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좀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영상 1도의 날씨에서 1320개를 쳤는데 일단은 지금 문제 없습니다. 날씨가 추웠을 때 제가 이거를 만졌을 때 느낌하고 이 고무를 만졌을 때 느낌하고 좀 영상 기온에서 만졌을 때 느낌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는 조금 이제 난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얘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치시면 얘를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구성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티바 있잖아요, 다른 제품들. 그 티바가 보통 이제 뭐 제품들이 5만원부터 해서 11만원까지 다양해요. 얘는 16만 8천원이에요. 16만 8천원이고 이 정도 내구성에 이 정도 티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해요. 뭐 제품 주고 뭐 홍보해주세요. 좋습니다. 홍보해드릴게요. 단 본인 제품에 자신 있는 분들 가져오세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저희는 진짜 실제로 쳤는데 만약에 한 1000개 치고 이게 얘가 찢어졌어, 그대로 내보냅니다. 그대로 내보내요. 왜냐면은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320개라는 공을 영상 1도에서 쳤어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제 뭐 기능들 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위에서 치는 경우도 있고 아래로 해서 치는 경우도 있고. 네, 괜찮아요. 네, 구매할 만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윙 좀 약간 스윙이 많이 좀 다운스윙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레슨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조금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 단 추운 날에는 난로에다가 요거를 살짝 녹여서 사용을 하시면 더 오래 쓸 수 있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협찬을 받은 물품을 처음으로 한번 리뷰, 저희는 이렇게 리뷰다운 리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해야 돼요. PPL 받아야 됩니다. 광고주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정확하게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거는 내가 좋고 내가 자신 있어. 내구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어. 네, 여러분들 저는 추천드리는 상품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빠따 프로페셔널 멀티 빠따 프로페셔널 얼티메이트 백스민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